네, 안녕하십니까. 제 제조산업을 위한 오토에스크 솔루션 활용 사례 마지막 날 발표를 진행하게 된 코롱베니트의 박태상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연료동 해석 솔버인 오토에스크 CFD 소개와 그 다음에 방열 냉각 장비의 연료동 해석 프로세스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는요, 디지털 프로토타이핑과 오토에스크 시뮬레이션 CFD 소개와 그 다음에 오토에스크 CFD의 장점, 그리고 방열 냉각 해석 개요 및 대상 순서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프로토타이핑하고 오토에스크 CFD 소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토데스크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 마케팅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라든지 아니면은 설계, 컨셉 설계에서부터 뭐 상세 설계 영역에 이르기까지 설계 관련 솔루션들, 그 다음에 설계를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시뮬레이션 관련 제품들, 그리고 생산 가공 조립에 관련 부분들까지 전 산업 분야, 전 모든 프로세스 단계별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분야는 설계 검증 관련된 분야인 디지털 시뮬레이션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프로토타입 위주의 개발 방식을 도표로 맡아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 설계에서부터 상세 설계까지 진행을 한 후에 이런 상세 설계된 디자인을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목업을 제작 후에 이 목업을 실제로 실물을 테스트를 하고 이게 이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스펙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판단을 한 후에 뭐 스펙에 미달이다라고 하면은 다시 재설계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설계된 이 제품을 가지고 다시 시제품을 제작해서 뭐 다시 테스트를 하고 원하는 스펙이 될 때까지 이런 프로세스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다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제작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검증하기 위해서 각종 실험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투자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제품이 검증이 지연이 되다 보면은 적기에 시장 출시를 할수 있는 기회를 상실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발 비용과 아무래도 프로토타입을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개발 비용과 개발 기간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이렇게 물리적인 프로토타입으로 제품을 검증하는 것들이 아니라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으로 이런 부분들을 구현해보자 라는 게 이제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지금 어떤 장비를 제가 설계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펜 앞단에서 역류가 발생하는 문제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문제를 개선을 해서 제품을 테스트를 실제 이제 목업을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제 물리적 프로토타입의 제작 횟수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이 될수 있는 것들이 설계 초기 단계에서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실험 장비에 관련된 부분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시뮬레이션을 할수 없었던 테스트를 해볼 수 없었던 문제들을 이런 시뮬레이션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을 이용을 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의 품질도 향상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제품 개발 기간이라든지 아무래도 그 물리적인 프로토타입의 제작 횟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 비용 감소 등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이런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을 설계 적용할 수 있는지 간단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해석 시뮬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문 설계 인원이 지금 하단에 보시는 이제 요 그래프 자체가 어떤 거냐면요. 이제 이 전구 모양이 있는 쪽이 이제 컨셉 단계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체커기가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이제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일반적인 설계 방식을 보면은 전문 해석 인원을 통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상세 모델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설계가 스펙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은 문제점을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미 상세 설계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를 수정하거나 재작업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지만 이제 저희 선행 시뮬레이션 업프론트 CFD, 업프론트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 처음부터 상세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예로 보시는 이런 2D 아주 단순한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주요 변수가 되는 게 어떤 것들인지, 뭐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입구하고 출구 쪽에 이제 유량이 흘러 들어가서 나올 때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 게 가장 이 내부에 있는 발열 장비들을 이제 냉각을 많이 시켜줄 수 있는 위치가 어딘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제 만든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2D 모델을 가지고 주요 설계 변수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런 설계 변경들이 조립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 영향 자체가 내가 이런 식으로 설계를 변경을 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단순화된 간단한 모델들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복잡성을 좀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 분석을 했던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해서 디테일한 모델을 설계를 하고,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형상을 직접 이제 디테일한 해석을 통해서 형상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설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를 할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말하는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이다라고 말씀을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복잡한 모델을 가지고 완벽한 해석을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모델로 주요 변수들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주요 인자들을 분석을 하고,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을 모두 제거를 한 후에 말 그대로 이제 디테일한 형상들을 해석을 수행을 함으로써 설계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들을 초기에 검증하고 제거하자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오토에스크 CFD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에스크 CFD는 이제 1992년도부터 말씀드린 설계자를 위한 전용 CFD 툴을 목표로 개발되어 오고 있는 솔버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한 4천여 곳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오토데스크 CFD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밸브나 펌프 같은 내부 유동 해석, 그리고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라이팅 관련된 저희가 주리팅이라고 하죠. 전기적인 발열에 의한 해석들, 그 다음에 열교환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건축 분야의 공조, 냉난방 관련된 분야들에서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할수 있는 범용 유동 해석 솔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석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 유동 해석과 열 해석, 그 다음에 매스 트랜스퍼, 그 다음에 모션 해석 기능으로 크게 분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실 수 있는 내부 외부 유동, 뭐 축류 난류에 대한 부분들, 압축성 비압축성 유동, 그 다음에 뭐 정상 상태, 뭐 시간에 따른 과도 문제들, 그 다음에 뭐 밸브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밸브나 펌프 쪽에서 많이 하시는 해석들이죠. 이제 캐비테이션 문제들을 풀수 있는 해석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열 전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도 대류 복사, 강제 대류 자연 대류, 주리팅, 그리고 뭐 태양열 복사 관련된 부분들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스 트랜스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스칼라 믹싱이라고 해서 밀도가 다른 두 개의 기체가 어떤 식으로 혼입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프리서피스라고 해서 액체와 기체 사이의 계면을 추적하는 해석들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오토에스크 CFD의 뭐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무빙 바디를 고려를 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펌프나 밸브 같은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공장에서 로봇팔들이 움직이면서 발생시키는 기류들,
그러니까 솔리드가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기류들 혹은 유체가 흘러가면서 솔리드에 주는 영향들을 해석할 수 있는 모션 해석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션 해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개의 자유도를 모두 컨트롤을 할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움직임을 손쉽게 구현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토데스크 CFD의 특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업프론트 CFD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되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설계자들을 위한 툴이기 때문에 CAD 인테그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멀티CAD 인터페이스 CAD들에 대한 다이렉트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쉬 관련된 부분들은 완전 이제 풀 오토메쉬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면서 수동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메쉬의 퀄리티가 좋지 않으면은 해석에 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는 어댑티브티 메쉬라는 기법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스코프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해석 기능들은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 속도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그 ATPC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의 리소스를 모두 풀로 활용을 해서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자인 리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설계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계안들을 해석하고 이런 결과들을 동시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무상으로 제공되는 이제 3D 뷰어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CFD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비에서도 뷰어만 가지고 동일하게 이제 협업을 할수 있는 결과를 확인하면서 협업을 할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장점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AD 호환성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벤터라든지 아니면 건축 쪽에 레빗이라는 CAD도 호환이 되고요. 그다음에 솔리드웍스, 카티아, 뭐 PTC, 라이노, 뭐 NX 아니면은 뭐 아스키라든지 파라솔리드, 스템, 뭐 IJS 같은 이런 중간 포맷 파일들도 불러와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CAD들이 설치되어 있는 장비에 저희 오토데스크 CFD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CAD상에 런처라는 버튼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변환하는 과정 없이 이런 런처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현재 설계되어 있는 모델을 다이렉트로 해석으로 불러와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인벤터 환경인데요. 뭐 나머지 다른 CAD들도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모델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현재 설계되어 있는 모델을 CFD가 뜨면서 다이렉트로 갖고 와서 해석 작업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 뭐 조금 더 자동화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CAD 네임이라든지 아니면 CAD에서 정의해놨던 머트리얼 이름을 가지고 얘가 자동으로 이제 유동 물성치와 매칭해주는 이런 룰이라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델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이제 해석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작업성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토캐드라든지 이런 인벤터라든지 오토데스크 제품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되게 친숙한 UI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오토데스크 CFD로 리본 U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작업하는 순서 자체는 리본 UI에 있는 아이콘 순서를 따라서 작업을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트리를 이용한 작업 방식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섞어서 모두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작업하는 방식은 이런 펑션이죠. 기능들을 찾아서 클릭해서 작업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을 입력하기 위한 형상을 선택을 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상들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 부분부터 먼저 적용을 한 다음에 히든 시키고 다시
형상을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재질이라든지 조건을 입력을 하고 히든시키고 하는 식으로 방식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이것도 잠깐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트리에서 머트리얼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뭐 재질을 입력한다라고 하면은 뭐 리본 UI에서 머트리얼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에디트라는 버튼이 형상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에디트라는 버튼이 올라오고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서 재질을 입력을 할 수 있는 창이 다 올라옵니다. 이쪽 창에서 모든 재질에 관련된 부분들 다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콘이 어디 있는지, 펑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실 필요 없이 편리하게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리드 물성치라든지 플루이드 물성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정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외곽 부분에 대한 재질들을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나씩 히든을 하면서 재질들을 적용을 하는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이제 디자인이랑 시나리오, 그 다음에 디시즌 센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설계 초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뭔가 이렇게 동시에 해석하고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이제 재질을 입력을 한다거나 경계 조건을 입력한다거나 하는 그런 반복적인 작업들을 계속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클론이라는 복제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덕트가 있는 모델과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요, 뭐 덕트가 있는 모델과 덕트가 없는 모델 내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뭐 디자인이라는 것을 클론을 해서 기존에 아까 런처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바꿔치기해서 계산을 한다거나. 혹은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에 종속되어 있는 해석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같은 동일한 모델에 대해서 뭐 풍량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어떤 조건들의 차이에 의한 결과들을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시나리오라는 것을 클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복제, 클론을 하신 다음에 변수가 되는 부분들만 수정을 하셔서 계산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반복적인 작업들을 최소화하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방열핀 형상이 이렇게 판재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방열핀인데 일단 다른 방열핀 형상하고 비교를 해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CFD에서 우선 디자인을 동일하게 복제를 합니다. 그럼 지금 복제를 해서 디자인 2번이라는 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복제를 해갖고 왔기 때문에 동일한 디자인이 되겠죠. 이렇게 복제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CAD로 넘어갑니다. 그럼 CAD에서 이런 형상들을 이제 처음에는 일자였는데 이런 식으로 유선형 모양의 핀 형상으로 방열핀 형상으로 형상을 변경을 한 후에 똑같이 요 런처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불러들여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번에 바로 모델을 갖고 오는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복제된 디자인을 내가 요 놈으로 보시는 것처럼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변경된 디자인으로 디자인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기존에 입력해놨던 데이터들은 모두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고 이런 바꾼 부분들, 변수가 되는 부분들만 이런 식으로 재정의를 해주시게 되면은 반복적인 작업들을 최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 설계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기능들을 클론이라는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멀티 디자인, 멀티 시나리오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는 결과들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각 디자인별로 혹은 시나리오별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따로 분석하는 것들이 아니라 디시즌 센터를 통해서 동시에 비교하고 이런 막대 그래프라든지 선 그래프 아니면은 보시면 수치적인 데이터 혹은 뭐 이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화면을 분할해서 뭐 이미지로 여러 개를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동시에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저희 CFD의 후처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온도 결과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이렇게 보통 이게 빨갛고 파랗고 컨투어를 만들긴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 상 카메라 이미지를 집어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유동 볼륨의 단면을 잘라서 유동 내부의 유동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흘러가는지 이런 결과들을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동 단면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런 보시는 컴파스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개수만큼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가지 뭐 이렇게 아까처럼 색깔로 보실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게 벡터 플롯이죠. 벡터 플롯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느 부분에 이제 와류가 발생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트레이스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를 어떤 플랜의 포인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포인트를 지나가는 궤적들을 추적을 해서 이렇게 선으로 만들어 주는 유선들도 그려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유동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가시화하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스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자장비 같은 것들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칩에 대한 정션의 온도 같은 것들도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뭐 최대 온도, 평균 온도, 뭐 정션에 있는 온도, 뭐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 뭐 팬에 대한 유량 같은 값들도 측정을 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결과들을 여러 개 케이스가 있는 것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뭐 DC센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뭐 드래그바를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값 차이가 발생을 하는지 형상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 고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계안들을 해석을 하고 이런 결과들을 동시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특징이 이제 커플링 어널리시스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저희 오토해석 CFD에서 계산을 한 압력 결과와 속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압력이라든지 온도 혹은 압력 분포, 온도 분포 같은 것들을 밑에 보시는 게 이제 저희 구조 해석, 메카니컬에 있는 구조 해석인데요. 구조 해석으로 넘겨서 이제 연성 해석을 수행을 할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해스크 시뮬레이션 메카니칼이라는 프로그램과 이제 연동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동하고 이 구조 해석하고는 메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자동으로 매핑해 주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토해스크 CFD 파일을 선택만 하게 되면은 해당 시나리오에 계산돼 있던 결과들을 바로 갖고 와서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CFD 리절트를 다이렉트로 갖고 와서 연성 해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시나리오를 선택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과들을 이렇게 변이라든지 혹은 스트레스에 대한 결과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시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해석에서 나온 결과들을 그뭐 공학적인, 아니 설계적인 용도로만 활용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쇼케이스라는 제품을 이용을 해서 어떤 회사의 홍보 자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제품의 홍보 자료를 만든다거나 하는 이런 홍보와 제품 홍보에 관련된 목적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이제 풍동 실험을 한 결과와 같이 이제 렌더링한 결과를 합쳐서 결과를 확인하시고 있는 거라고 결과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트레이스에 대한 유동 흐름에 대한 부분들도 보실 수 있고 같이 이제 렌더링해서 보실 수 있고 혹은 이런 식으로 이제 차체에 받는 압력이라든지 이런 결과들도 함께 엎어서 이렇게 가시화,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저희 오토에스크 제품 디지털 프로토타이핑과 그 다음에 오토에스크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열 냉각 해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전달의 종류는 크게 다 아시겠지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도에 의한 열전달, 대류에 의한 열전달, 복사에 의한 열전달 이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같은 경우에는 뭐열 에너지가 분자 진동의 에너지나 전자의 에너지 전달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재질 내에서 온도 분포를 나타내 주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밑에 이렇게 색깔을 하나 이게 해석을 하나 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스틸하고 ABS를 이렇게 ABS, 스틸, ABS 이렇게 붙여서 해석 열 전도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 제품 재질을 한세 가지를 붙여서 이제 계산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뜨거운 쪽은 이제 80도 온도를 적용을 하고요. 차가운 쪽 같은 경우는 20도 온도를 줘서 이 온도 구배, 온도 그라데이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전도도에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재질의 열 전도도가 크면은 온도 구배가 아무래도 열을 전달을 잘하기 때문에 온도 구배가 적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열 전도도가 작은 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도 그라데이션이 큰, 온도 구배가 큰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전도의 하나의 특징 관련된 부분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류에 의한 열전달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재질에서 이런 재질이나 경계 조건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대류라는 것들을 고려를 하려면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이제 표면에 대류 개수를 입력을 해서 대류 열전달 개수를 어떤 고체 표면에 입력을 해서 대류 열전달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유동 볼륨 안에서 이런 열전달 개수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전달 개수란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열전달 개수는 이게 표면에서 유체 유동 특성, 유체 뭐 속도라든지 유체의 뭐 유체가 어떤 에어인지 아니면 워터인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한마디로 이게 물성치가 아니라 실험이나 해석에 의해서 구해지는 측정값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류의 종류에는 크게 이제 자연 대류하고 강제 대류가 있는데요. 자연 대류 같은 경우에는 유체의 유동 운동이 그 온도 차에 의한 밀도 차이에 의해서 자연순환하는 이런 열 전달 방식을 자연대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부력이라고 하죠. 그 밀도 차이에 발생하는 대류들을 이제 자연대류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제대류는 그하고 반대로 외부의 힘, 어떤 펌프나 송풍기 같은 것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유체를 움직여주는 이런 기능들을, 이런 열 전달을 강제대류 열 전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대류 열 전달량 같은 경우에는 유동 속도하고 아니면 형상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류 값을 얻기 위해서는 유동 해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거 유동 해석을 다 진행을 할 수도 없고 또한 가지가 이제 제품 메시가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제품이 너무 크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외곽에 있는 유동 외부 유동을 고려를 해서 해석을 할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 대류 열전달 값을 고정해 놓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값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공기의 자연 대류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들에 이게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죠. 5에서 25와트 퍼 미터 제곱 K 정도에 되는 열전달 개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자장비 같은 뭐 컴퓨터라든지 어떤 전자장비의 최외곽 케이스에 적용하는 이런 대류 개수들은 보통 5에서 10 정도의 값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강제대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제대류이기 때문에 그 열이 빠져나간 양이 더 많겠죠. 그래서 더큰 값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주변 유속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화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강제대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냐라고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이 그림 자체가 이제 평판위를 흘러가는 자유유동 이제 측류에서 보시면 측류에서 난류로 천이하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이제 경계층
구성으로 그려진 요선 같은 경우에는 벽면에서부터 일종의 이제 점성 마찰이죠. 점성력이 적용하는 영역과 적용하지 않은 영역을 이제 구분하는 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보시면은 유동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벽면을 만나고 하면은 난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난류의 불규칙성 때문에 대류계 수를 측정을 해도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나는 값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난류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형상이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동 해석, 외기를 고려한 유동 해석을 하셔야지 정확한 대류계 수 값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구조 해석과 유동 해석에서의 열해석 대류를 고려를 하는 경우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구조 해석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대류계수를 벽면에 발라서 벽면에 입혀서 벽면으로 나가는 열량을 정의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대류계수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뭐 변하는 대류계수 값이 아니라 뭐 특정한 하나의 값을 가지고 이 대류를 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대류계수 값을 입력하실 필요가 있고요. 유동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 고체 주변의 뭐 유속과 온도, 속도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위치마다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제품 위치별로 서로 다른 열 전달량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동 해석을 하는 경우가 그 유동 해석을 해서 그 열 전달 해석을 계산하는 것이 구조 해석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저런 대류를 굳이 고려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류를 무시하고 전도만 계산해도 그나마 결과가 좀 잘 맞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틈이 되게 작은 얇은 이런 갭이 존재하는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밀폐 공간, 대류가 매우 작거나 거의 없는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솔리드 에어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류는 고려는 하지 않고 전도만 고려를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특정 갭 이상 벌어지게 되면은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벌어지긴 하는데 그 이하 어떤 특정 갭 범위 안에서는 일단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렇게 솔리드 에어라는 재질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동에 대한 경계층에 대한 메쉬를 생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훨씬 더 적은 양의 메쉬로 빠르게 계산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복사 열 전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 열 전달 같은 경우에는 열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이제 전달이 되는 대류나 전도 없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운반되는 열 전달 과정을 복사 열 전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값이 있는데 여기서는 형상계수 흔히 얘기하는 저희 오토해석 CFD에서는 이제 뷰 팩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리플렉시 팩터라고 얘기하는데 마주변은 이제 두 면의 사이에서 이제 복사량이 반사량이 얼마나 되는 것들을 양을 정량하는 것을 형상계수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되고요. 특히 메쉬의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지면은 이런 부분들이 계산이 좀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복사를 고려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정밀한 메쉬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사율 관련된 값인데요. 요거는 이제 표면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표면에다가 방열 도료를 발랐다거나 어떤 표면 처리를 다르게 했다, 코팅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이제 물성치 중에서 물성치를 정의하실 때 이제 서피스라는 물성치를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mm 이하의 코팅이나 되게 얇은 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피스 머티리얼로 처리를 해서 재료의 이제 방사율 값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사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자연 대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강제 대류지만 히터 또는 화염해서 상당히 높은 온도의 문제들 여론이 있는 경우에는 복사를 고려를 하셔야지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복사 열 전달을 고려를 하셔야지 정확한 열 전달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장비 관련 해석 대상 보통 이제 이런 열 해석 방열 해석들을 할 만한 해야 되는 이런 제품들을 간단하게 한번 열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전자장비 관련된 부분들 뭐빔 프로젝터라든지 아니면 캐빈 안에서 작동하는 요거는 이제 중계기라든지 아니면 PCB 기판 위에 있는 뭐 이런 칩 방열 핀 같은 것들 그다음 우리 흔히 많이 보는 이제 렉 장비들 컴퓨터 혹은 이런 서버룸 같은 경우에도 방열 및 냉각 관련된 부분들의 해석을 수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명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아까 보셨던 자연 대류 문제들이 되겠죠. 방열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이제 LED 칩 같은 경우에 온도를 빼주지 않으면은 광량이 준다거나 아니면은 램프의 수명에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이런 방열 해석 같은 것들 이제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열교환기라든지 기타 이런 열 처리 장비들, 고온의 장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온도 해석을 통해서 얼마나 제품의 성능이 퍼포먼스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이런 방열 해석들을 원하는 아니면 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을 한번 열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흐름의 안정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 팬을 몇 개를 달아야 되는지, 내부에 이제 또그 제품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내부에 부하가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뭐 팬을 뭐 병렬로 연결을 해서 풍량을 늘려준다거나 아니면은 부하가 큰 경우에는 뭐 이렇게 팬을 직렬로 연결해서 높은 압력을 내준다거나 하는 이런 내부에서 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을 때 내부에서 흐름이 안정화되는지 혹은 이런 것들을 달았을 때뭐 압력 손실이라든지 팬 성능은 내가 선정한 이팬 성능이 과연 적정한지, 뭐, 아니면은 그 제품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유동의 흐름에 따라서, 발열이 많이 나는 물체가 흐름이 적은 위치에 있게 되면은 온도가 또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가 과연 이 배치한 위치는 최적화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열교환기를 내가 설계를 했는데 과연 이 설계가 합당한지, 뭐 이런 것들, 열 순환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방열핀은 제대로 선정을 했는지, 뭐 열용량은 맞게 선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저희 오토에스크 CFD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뭐 적용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단순하게 그 방열핀이라든지 뭐 이게 패키지 소자 레벨, 컴포넌트 레벨에 대한 부분들서부터 그다음에 보드, 아까처럼 보드에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이 보드들이 모여 있는 어떤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시스템이 모두 모여 있는 이게 룸 레벨에 있는 것들까지 모두 이제 저희 오토에스크 CFD를 가지고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냉각 종류 냉각 방식에 따라서 뭐 분류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뭐 공냉이든지 뭐 순냉이든지 순냉에 대한 방식에 관련된 부분들 자연 대류 혹은 이제 외기 유동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들 모두 저희 오토에스크 CFD를 이용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LED 램프의 방열 해석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방열핀 개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온도 분포가 나타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한 사례인데 보통 이제 방열핀 같은 경우에는 방열핀 간격이 너무 좁게 되면은 열간섭이 발생을 해서 오히려 방열핀이 적은 것보다 더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했던 사례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이제 팬이 불어주는데 안쪽에 있는 소자가 제대로 이제 냉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배풀을 달았을 때, 배풀이 없을 때의 기류 분석 및 방열 성능을 분석한 사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배풀이 없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류 자체가 그냥 일직선으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냉각을 해주지 못했는데 전자 부품을 여기서 이제 배프를 달아서 기류가 이제 조금 더 이런 발열이 많이 나는 소자들을 통과하고 지나갈 수 있게끔 배프를 디자인을 해서 방열 성능을 높인 뭐 그런 하나의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뭐 DVR 장비. 네, 요거 DVR 장비는 말 그대로 이제 비디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녹화를 하드디스크에다가 하는 그런 장비인데요. 요런 아마 PC 같은 거랑 동일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팬들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벤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안쪽에 이제 발열 소자들이 파워 서플라이, 뭐 아니면 하드디스크, 뭐 이런 아니면 어떤 반도체 칩들, 패키지 소자들이 쭉 안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내가 이제 팬 위치하고 벤트 위치가 적정한지에 대한 기류 분포 해석을 수행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데드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그 벤트가 없거나 아니면 흐름이 없는 구간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치에다가 어떤 발열이 많이 나거나 열이 많이 나는 소자들을 갖다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방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위치들, 팬과 벤트의 위치는 적절한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석한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코롱벤지트에서 시뮬레이션 카페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이버에서 보시면 알고 카페라고 들어가 보시면은 관련돼서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뭐 이런 오토데스크 해석 제품들을 사용하고 계시다가 뭐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요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한번 질문 올려드리면은 저희 쪽에서 한번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입을 안 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Q&A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정확한 대륙 해석 값을 얻기 위해서는 유동 해석 측정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다른 어떤 측정 대안이 있고 그 측정치를 신뢰할 만한지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대륙의 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측정하는 값이기 때문에 계산으로도 진행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련된 무차원수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만큼 정확하게 많은 무차원수를 입력을 하고 계산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치에 관련된 신뢰치에 관련된 부분들은 차이가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답변 관련 질문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오토데스크 골뱅이.코롱.닷컴으로 나머지 질문을 해주시면은 자세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제조산업을 위한 오토데스크 솔루션 활용 사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